하자. 도장 변화 망했다. 1층에서 강림하는 와서 소파리 잡았다. 아, 집에 소파리 날라다녀. 다 죽이고 싶다. 평가. 소파리 트랩이요? 한번 봐야겠네. 소파리가 생명이어서 다행이다. 죽일 수 있으니까. 초월적 존재였으면 못 죽였을 텐데. 초파리면 하이퍼플라이 아냐? 실제 초파리에서 쓰는 초가 식초 그 초인가? 아, 시체 수술도 안 돼. 날라갔어. 바람에 날라갔다. 관절 부수기. 오효 초파리 개또다제. 전투찬가 당분간은 되게 쓸만할 텐데. 아, 분화부터. 아, 됐다. 아닌가? 분화가 먼저다. 크. 분화다. 망했네. 귀족 그레블린이 망했네. 무의 분개 사색. 킹기 가더리. 왓츠한테 별로 반갑지 않은 유물이구만. 이거 사색 쓰면 꼴받는데 어떡하지? 오씨 큰일 날 뻔했네. 광풍. 광풍에면은 어차피 강림으로 갈 거. 아, 이 골드.
사색은 초중 후반 다 좋아. 카드가 분화 나왔으면은 아깝다 진짜. 에 이렇게 많이 써맞을 전투가 아니었는데 거지같다. 고기 있으니까 뭐 웃으면서 맞아줄 수 있지. 복금이 현실지배 무복. 손절 외세 손해. 응 돌이야. 넌 뒤졌다. 포션 안 써도 잡지만 딜 뽕 봐야 되니까 포션 쓰고 강림하고 뭐고 이거. 포션 왜 썼지? 레이저 포인트 나는 암튼 72 72 40 컷 교훈 회피도약 마키나. 도약은 사색이랑 상성이 안 좋은데 교훈이나 마키나 먹을까? 집에 마키나 하면은 코스트 장난 아니지. 수비를 계속 보충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토리랑 고기로 하겠지만 요정 믿고 엘리트 하나 갈까 아니면 제거를 좀 볼까? 제거 봐야 될 것 같은 덱인데 지금 수비가 안 되니까. 여기도 길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상점 두 개 보고 제거를 좀 빼야겠다. 제거를 좀 봐야겠다. 얘는 도적이고 얘는 강도야. 둘이 다른 몹이야. 재생 포션 평가 2차 전직.
안녕하세요. 좀 2차전지 같은 느낌이긴 하다. 실제 둘이 패턴이 달라요. 다른 몸이라서. 오고. 이거 마키나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뽑을 수 있지 않았네. 첨탑을 과소평가했네. 저거 어차피 돌이고. 고기 깎아야 되니까. 확실한 고기각이군.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마키나? 숭배? 평가? 외세? 오사기? 외세는 외세요. 핸드 왜라. 내가 또 왜라. 나 안녕하세요. 강림. 딜 카드 다 어디 갔냐? 기도. 애매한데 지금 약간 대기 세지는 중간 단계라 너무 애매한데. 좀 더 세져야 되는데. 오예. 와 딜 개세. 56댐이야 근데 맞아야 호기 보는데. 너무 세서 고기각을 못 보잖아. 어쩔 수 없지. 아닌가 어쩔 수 없나? 어쩔 수 없지. 명기적 약사. 애매하네. 지금 되게 애매함. 즉발 들어오고 있어야 된다. 뭐 다 나중에 들어갑니다. 라서 왜 자꾸 나중에 들어해? 지금 당장 급한데. 낙강림 마세. 와 씨. 가방 염원 옵사 버려줘.
요행이나 존엄도 생각해볼 만한 대기네. 존엄보다 나는 저거 넣고 싶은데. 마음에 아니 증신수양. 아 미친 1억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오지? 근데 이거 진노 못하잖아. 30딜로 저거 못잡고. 애매하네. 강림을 하는게 이득인가? 안하는게 이득인가? 아 강림이란다. 진노. 진노에서 얘 죽이고 얘한테 그냥 맞고. 젠장 쓰레기. 진노했으면은 16댐 맞는데 진노 안에서 더 맞았네. 꼴반 진노할걸. 플레이어는 진노했는데 캐릭터는 진노를 안했구만. 있네 없네. 있네도 괜찮은 픽일 것 같은데. 전경기 안녕하세요. 휘갈김. 휘갈김 마렵다. 다마루도 갖고 싶다. 라그나로크도 갖고 싶다. 근데 제거 날랐다. 거제트 수비. 수비밴. 전투 참가. 아 평가 헤매졌다. 스네코 나와가지고. 뭐고 이거. 잘 하다가 왜 갑자기 똥싸. 잘하는 이유는 똥을 싸기 위해서래. 그동안 변비였지. 정권수양 전지 평가. 전지 쓸거 없을 것 같은데. 전지 숭배 정도인데. 숭배는 근데 그냥 계속 써야지. 전숭 평가불. 평가불. 평가 너무 많다. 첨탑을 평가하러 왔으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지. 마법사를 못 잡네. 딜카드가 안 나와. 미쳤나봐.
아이씨, 드로우 너무 쓰레기 같다. 통찰 3장 다 저기 있잖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처음 탑이 그렇지. 밥그릇. 모요함. 이제 진짜 즉벌 드로우가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정신수양이랑 마음의 옷에 요렇게 가고 싶은데. 정수마요가 너무 좋아서. 뭐고 이거. 야 눈보라 너는 나가있어 좀. 제발 오지마. 그제서 눈보라씨. 까까 까까 까. 시간에 뭐래? 부복. 부복은 나중에 드로 챙기고 나면 그때 넣고. 전경기 그러시네. 체력 좀 챙길 수 있을까? 대단원 미친. 34. 히어 으아 자. 거지 같군. 왜 안 나오냐 저거?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아 사색 들고 와서 끝장을 보는 게 낫겠다. 뭐 소리야 방금. 말을. 잘못했어. 보스는 잘 잡을 덱일 것 같고. 아 같이 주네 이걸. 마요가 먼저겠지. 강화도 되고 해서. 강화 차이. 뜬뜬뜬뜬. 이겼네. 벌써 이겼다 진짜. 오케이 짐. 안녕하세요. 내가 이겼다. 투사 허접세. 강립을 못해 강립을. 재밌네. 투사 게임 삭제한다 이제.
와, 조만 게임이냐면서. 레피도야 가자. 지금 수비가 너무 안 되니까. 뭐 3장밖에 없을 것 같네요. 써네코 쓸 때도 아니고. 써네코 못 쓰는 이유가 통찰 코스트 밖에. 그러면 남는 거 현돌이나 3장인데. 저기 엘리트 4마리 길인데? 왓츠어면 될지도? 왜냐면 왓츠어니까. 주어팸. 벨 뒤두르기. 벨 뒤 해야 되나? 코스트 없어서 안 될 것 같다. 이규준. 교준 한 장밖에 못 채우네요. 아까 평. 인기적 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주는 카드 필요한데. 지금 통찰도 좋지만. 추월. 추월이나 정신수양. 어허. 얼룬 나이스. 아. 와, 눈깔 두 개다. 눈깔이 두 개나 있네. 경지 포션. 요행. 얼룬 요행이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긴 하네. 근데
드로부터 찾아보자. 찬가? 찬가 써야 되나? 지금 대꼬라지 보면은 찬가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찬가 빼고 괜찮은 딜카드 하나 들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찬가 없으면 강림하고 나서 쓸 딜이 없네. 아이, 세 개 다 좋은데, 씨. 외세는 못 주고, 굳이 줄 거면 운명 가르기네. 운명 가르기가 그래도 지금 템포 올려줄 텐데. 저거는 근데 강화도 안 돼 있고, 그냥 가다가 하나 더 먹으면 되는 수준이라. 나 방금 얼른 안 보고 있다. 어려서 안 보임. 다 밑에서 박혀있네. 이러면 그냥 다음 턴 가져가자. 이번 턴에 기도까지 뽑으면서 강림을 해주고 그렘린풀 기도. 기도 하나 더 하는 거 충분히 할 만한데. 거의 핵심 카드라서. 근데 딜 카드가 없다. 딜 카드가 없다. 전투 찬간에 한 턴 지나야 주니까 도움이 안 돼. 아까 상점에 라그나로크 그런 거 괜찮은데. 기도 두 개는 일단 할 만한. 지금 사색이 없으면 한 바퀴에 강림이 안 돼가지고. 전투선가 맨 밑에 있고 외세 잘 떠야겠네. 든든하구만. 뭐지? 외세 한번 지금 그 뭐냐 추락 이벤트에서 담금질 한번 하니까 지금 퇴출 위기에 위기감 느끼고 열심히 하네. 와, 뭐지? 근데 어차피 수비 한 장도 없네. 야, 수비 어디 갔냐, 근데? 뭐지, 이거 판도라인가? 내 수비 어떻게 되지? 되게 수비가 없게 하라.
기도. 아, 딜카드 없다. 통통통 기기기. 약화의 반대. 와, 광희 떴다. 너 뒤졌다. 378 딱 돼. 빌드업 한다. 현실 지배. 발견이 좋긴 하지. 이거 먹을 거 있나? 아, 이거 전경, 저 그릇. 심호흡. 심호흡도 즉발 들어온대. 너 얼마나 하지 않을까? 신성. 비록 깼다. 현실 지배 발견도 나쁘진 않을 텐데. 가자. 기도? 숭배? 유리칼 90. 광위 하나 오면은 지금 딜 걱정이 없는데. 광위가 없네. 요행? 요행 황금눈? 요행 황금눈이면은 미친 예지가 대장이네. 찬가는 다음 던바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 물론 지금 되게 핵심인 건 맞음. 대체할 카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회피도야가 어둠 시너지.
있네. 저거는 구두쇠 마냥 쓰질 않네. 쳐다보는 용도야 그냥. 요 행이 방어도 7이 된다고. 너바나. 달팽이. 팽이 팽이 달팽이. 자자. 강화 그렇게 필요한 카드들도 아니고. 아니 현실 지배랑 아니 왜 이렇게 겨누와 찍는 줄 통찰 수액들 비켜 임마. 현실 지배 써야 돼. 7 다섯 장 하나 둘 셋 넷 낙대. 이런 딜이 왜 이렇게 약해. 더 세게 때리라고. 이번 턴은 그냥 진노하고 때리고 다음 턴에 강림하고 킬 갖고 오면 되겠다. 아, 코스트를 제대로 안 봤네. 다음 턴에 기도 쓰고 엄벌 때리고. 기도가 끌이 아니라서 강림이 안 되네 또. 그러면은 다음 턴 보자. 왜 이렇게 없어 씨. 아 답답하네 진짜. 광위 한 장이면 이거 아무 걱정 없는데. 결국에 달팽이한테 맞네. 기분 나쁘네. 아씨. 이래서 안 돼. 이래서. 현실 집에 지우려고 그랬는데.
점액 투성이 거지였네. 반대. 광휘 안 나오면은 이거 어렵겠다. 3코덱인 것도 그렇고. 통찰 4개 다 밑에있네. 통통통통. 그냥 광휘 안나오는게 제일 문제인거 같은데. 뭔가 거지 같은. 안 자고 기도 강원하는 게 낫을까? 평가를 좀 과하게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원하는 카드 많이 뽑으려고 통찰을 쓴 건데 걔네들 때문에 배가 꽉 찼어. 광이 있으면은 해결인데. 아닌가? 애매하다.
잉크병. 동맥경화에서 하려면은 평가 지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심장 고동 방어하는 것도 어렵겠네. 깝깝하다. 아. 포션은 저 두 개면 될 것 같고. 돌이 있으니까 할만할란가. 감손 돈 필요 없잖아. 깡딜용 탐순. 돈 뜯어서 뭐하냐고. 쟤들한테 교훈 꺼져. 아... 저지 저지야 이제. 기적을 좀 써야 다음 턴 들어오고 안 막히니까 기적을 좀 쓰자. 일단 빨리 현실집에 전투찬가는 뽑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맞아서 드롤을 보고 현실집에 쓰고 웻에서 괜찮은 딜카드 나와주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지옥불 개 좋은 거 아닌가? 아님 말고. 아, 사색이가 진짜 그냥 사색 너 뒤졌다 그냥. 꺼져. 분화는 방어카드니까 태우면 안되겠지. 요행도 나가있어. 아, 뭐 태울게 없네 이렇게 보니까.
아, 사색. 사색이냐, 화상부상이냐. 나도 지금 폐가 꽉 차서 사색 필요 없겠다. 인내 믿어야겠다. 이거는 인내 키워가지고. 근데 인내 키워봤자 그렇게 길게는 못 키워. 인내의 인내. 대충 막는 그림이긴 하네요. 도리도 있고. 오. 끈. 이. 인내 19방어라서 이제 어떻게 봐도 문제는 없다. 지옥불 안 나왔으면 이렇게 깔끔하게는 안 됐겠네. 역시 와초카드야. 강력하지. 와서 강력하구만. 한 시간 걸렸어 미친. 추월 마요였으면은. 추월 마요면 20분이면 깨는데. 2, 3, 4, 3,200. 요정은 자유해요. 잘 먹었습니다. 통찰 3장은 많았구나. 저 통찰이 아니라 뭐냐. 아무튼.